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마음이 감동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고 뭉클하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가 뭐 로또에서 몇억 원 탔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감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옵니다.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고 또한 사람을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학생들 중에 레 미제라블레 읽으셨거나 보신 분 있으면 아시겠죠? 장발장이 나오죠? 빵을 훔쳐가지고 10여 년 동안 감옥에 있던 장발장이 나와서 어느 신부님 집에 묵게 됐죠. 그 신부님 집에 묵게 됐는데 그 신부님 집에 있었던 은 그릇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훔쳐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잡히죠. 잡혔을 때 장발장은 변명을 합니다. 아, 이거 선물 받은 거라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장발장을 보면서 콧방귀 낍니다. 웃기시네. 네가 훔쳐놓고 도둑놈. 그러면서 장발장을 끌고 그 신부님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부님을 만났을 때 장발장은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자기를 잠재워주고 먹여줬던 그 신부님 앞에 물건을 훔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합니다. 그랬을 때 경찰이 장발장을 이렇게 신부님 앞에 잡아 끌고 내리면서 신부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신부님, 이자를 합니까? 이자가 신부님의 일한 은그릇, 쟁반, 선물로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랬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발장 앞에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아유, 근데 선생님, 진짜 중요한 선물은 왜 놓고 가셨습니까? 여기 은촛대도 있는데 왜 이거는 놓고 가셨습니까? 참 잘 됐네요. 다시 오셔서 잘 됐네요. 자, 이 은촛대도 가져가시죠. 신부님의 그 말을 듣고 경찰들은 떠나갔습니다. 장발장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신부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부님은 너무나 다정하게 따뜻하게 사랑의 말로 그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셨소. 당신의 과거의 삶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 새 삶을 사십시오. 그 은촛대와 은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발장은 그 사랑의 호의를 베품을 받은 자로서 정말 색다른 삶을 삽니다. 남을 도와주고 코제트라는 어린아이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결국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연인에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건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처음 이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울었습니다. 특히 그 신부님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잘 잡혀왔구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러면서 경찰관 앞에 이 사람이 진짜 잠도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이거 다 훔쳐갔어. 아마 그런 식으로 답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봤는데 의외로 신부님은 그러한 법적으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은촛대까지 주면서 그 장발장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어떤 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아주 흉측한 흉터를 온몸에 갖고 있었던 엄마였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 학교에서 동네 아이들이 이 아이를 쫓아오면서 놀랍니다.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니네 엄마는 괴물이다. 야, 너 니네 엄마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 그러면서 동네 몇몇 짓궂은 아이들이 그 남자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엄마의 흉측한 모습에 관하여 계속 놀려댔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가 집에 계시는데 문을 쾅 닫고 엄마가 학교 갔다 왔니?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꽉 닫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문을 두드리고 철아 왜 그래? 기분은 안 좋은 일 있었니? 그러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린 철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그래요. 왜 학교에서 뭐 싸움 있었어? 그랬을 때 철이는 씩씩거리다가 엄마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학교 가자마자 동네 애들이 날 쫓아다니면서 놀리잖아요. 엄마는 괴물같이 생겼다고. 엄마같이 못생긴 여자는 자기네들이 못 봤다고. 정말 엄마는 왜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어요? 엄마 피부가 그게 뭐예요? 엄마 때문에 나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어린 철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뱉는 말을 듣고 그 엄마는 조용히 옷장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아주 곱게 생긴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철이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철이야, 엄마가 못생겨서 네가 놀림당해서 아프구나. 근데 내가 여태 너한테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할게. 이 사진 누군지 아니? 철이는 사진을 힐끗 쳐다보고 대답도 안 했습니다. 누군지 내가 뭐 알 게 뭐예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철이야, 이 사진에 있는 여자가 엄마란다. 너가 아주 어렸을 때 낮잠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러 갔었거든. 근데 물을 길러러 오는 길에 집에 불이 났었단다.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엄마는 네가 거기 있는 거 알았기 때문에 담요 하나를 물에 적셔서 그걸 들고 방 안에 있는 너를 그걸 감싸갖고 뛰어나왔단다. 너는 담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엄마는 그 불길을 뛰어나오느라고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못생기게 된 거야. 철이는 그날 처음 엄마가 왜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게 됐는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철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엄마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학교 갔을 때 애들이 야, 니네 엄마 이렇게 못생겼어? 야, 니네 엄마 문둥병자냐? 왜 피부가 그래? 그렇게 말했을 때 저희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나를 사랑하는 엄마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엄마가 나 살리시느라고 그렇게 화상 입으셨던 거였어. 라면서 아주 꿋꿋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얘기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얘기입니다. 어느 젊은 남자가 아주 멋진 스포츠 자가용을 운전하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가서 일을 보는데 길목에 주차를 하고 일 보고 나오는데 자기 자가용 앞에 어린 소년 남자아이가 그 자가용을 너무나 너무나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자가용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차 키를 문에 꽂고 연락을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이 차 무슨 차예요? 되게 멋있네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꼬마한테 대답해 줬습니다. 이거 이러이런 스포츠카야. 왜?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되게 멋있네요.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이 꼬마 녀석이 무슨 소리 할래나 그랬는데 이 꼬마 아이가 사실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이 차 어디서 샀어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차는 내가 산 게 아니야. 우리 형이 좀 여유가 있는 형인데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사줬단다. 그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꼬마가 그 남자의 대답을 듣더니 형이 사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사줬어요? 형이요? 우와! 그러더니 얘가 또 나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야,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꼬마가 야, 나도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도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남자가 아주 너무 이 어린 소년이 기특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 너도 그런 형이 되면 좋겠어? 녀석 아주 기특한 말하네. 한번 타볼래?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요? 그래, 한번 타봐. 내가 근처 한번 여기 빙 드라이브 해줄게. 그랬더니 야,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꼬마가 탔습니다. 좀 타더니 이 꼬마가 그 청년한테, 남자한테 이럽니다. 아저씨, 저 미안하지만 저쪽 골목 우리 동네 쪽으로 잠깐만 가보주실래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멋있는 스포츠카 타보니까 아마 동네 친구들한테 야, 나 저 차 타봤다 하고 자랑할 것 같아서 그래, 니네 동네 쪽으로 한번 가주지 하면서 가줬습니다. 이 꼬마가 어느 정도 오니까 아저씨, 저 앞에 좀 내려주실래요? 저쪽 앞에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 꼬마가 섰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실래요? 제가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꼬마가 너무 예외의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기특해서 그래 기다려줄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들어가가지고 동네 또래 친구들 잔뜩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저 아저씨 차 타봤다. 야, 저 차 되게 근사하다.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습니다. 좀 있다가 그 어린 소년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 애들 꼬마들을 우르르 데리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체격에 아이를 하나 업고 왔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기 남동생이었습니다. 자기 남동생을 업고 오면서 그 차 앞에 나오더니 이 어린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차 보지? 저 차. 이 다음에 형이 크면 너한테 저런 거 사줄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나도 저런 자가용 사주는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청소년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그 소년처럼 나도 저런 걸 사줄 수 있는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걸 할 수 있는 언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걸 좀 해줄 수 있는 오빠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깊게 울리거나 감동시키는 것은, 그리고 사람의 삶을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게 참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힘들지 않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버겁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겨울이었는데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지하철 타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 옆으로 어느 아줌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한 아이는 한 5살짜리 이렇게 한쪽으로 손잡고, 반쪽에는 가방을 드시고, 또 등에는 한 2살짜리 사내 아이, 아주 잘 먹여가지고 띠룩띠룩한 아이를 업고 내려가셨습니다. 얼마나 힘겨워 보이길래 제가 내려가는 길에 아주머니 가방이라도 좀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습니다 하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가지고 전철을 타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추운 날씨인데도 애 업고 그 어린아이 손잡고 얼마나 걸었는지 그 추운 날에도 이마에 땀이 뽀송뽀송 났었어요. 전철 안에 딱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어느 신사분이 애기 엄마가 들어오니까 자리를 탁 양보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주머니를 옆에서 보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줌마는 앉더니 그 없던 아이를 이렇게 둘러매가지고는, 앞으로 이렇게 둘러 이렇게 안아가지고는, 이 녀석은 그냥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뭘 먹였는지 멧돼지처럼 띠룩띠룩한 거예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등에서 앞으로 앉더니 앉자마자 그 아이한테 볼을 비비는 거예요. 볼을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쌀자루 그만한 무게를 들고 전철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보십시오. 아마 쌀투대를 그냥 팍 바닥에 던질 겁니다. 그런데 그 십몇 키로 나가는 그 아이를 안고 또 볼을 비비면서 예뻐하는 모습, 힘겨워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마흔이 넘은 슈퍼 대빵 노처녀입니다. 한 번은 친척 어르신께서 칠순이 넘으신 분이 한번 명절 때 이렇게 우리 친척들이 모였을 때 절 보시더니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시집도 아직 안 가고 여자의 몸으로 어쩌자고 이 가시밭길을 가면서 주의 일을 하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가시밭길 걷고 있지 않아요. 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이 일할 때 저는 꽃길을 걷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이 혹시 좀 식었습니까? 살기 너무 바빠서 가슴이 좀 냉랭해졌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하기 너무 바빠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습니까? 그저 공부만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이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직업이든 사업이든 학생들 중에 공부든 정말 다릅니다. 사랑할 때 다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에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교회 주일날 잘 지켜라, 찬송가 좋은 목소리로 잘 불러라,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뭐 성가대에 섬겨라, 뭐 교회 다니면 꼭 직분을 맡아라,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계명,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것에 정신에 쏠리다 보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른 건 뭔가 어떻게 챙기면서 하나님이 뭐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독교는 무슨 법을, 어떤 율법, 하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느냐? 그냥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할 것 안 하고 할 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때문에. 2월 14일은 미국에서 무슨 날인지 우리 청소년들 알 거예요?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발렌타인스 데이, 그죠? 발렌타인 데이. 그날은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도 아마 마음에 있는 학생한테 뭐 카드도 써보내고 초콜릿도 보내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어느 한 꼬마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약간 다리를 쩔뚝였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계속 왕따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창가에 내다보면 꼭
이 아이는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고 그 근처 주변에는 다른 아이들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들이 짓궂게 그 아이를 놀리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엄마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들아이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외톨이처럼 지내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이 오는 2월 초에 바로 그 전날에 아이가 열심히 뭔가 그리면서 오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making? 너 지금 뭐 만들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를 자신있게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이럽니다. 엄마, 내일이 발렌타인스 데이잖아요. 내일 우리 교실에 있는 34명 애들한테 제가 일일이 카드 한 장씩 만들어서 주고 싶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가 막혔습니다. 애한테 막 말렸습니다. 야, 걔네들이 너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걔네들이 너 놀리기만 하고 뭐 병신이라 그러는데 너 걔네들한테 무슨 카드 만들고 있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차라리 책이라도 읽어 임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주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 왜 그래요? 엄마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왜 그래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엄마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러지 말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서른 몇 장 만들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엄마가 차라리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 맞추고 딴 책 읽고 그리고 잘게요. 그래서 엄마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들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 옷 입고 오려주고 풀 붙이는 거 붙여주고 애가 하트 이렇게 오려가지고 뭐 그 카드에 붙여가는 거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날 아이가 막 몇 번씩 카드 만들다가도 천장을 보면서 아, 또 누구 있지? 또 누구 있지? 그러면서 아, 걔 있지? 그러면서 또 쓰고 아, 또 누구 있지? 누구 빠뜨리지 않았나? 아, 또 누구 있지? 그러면서 열심히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장 한 장씩 다 만들어가지고 수북히 카드를 만들어서 다 만든 다음에 잤어요. 그날 다음 날 아침에 그 카드를 책가방에 넣고 학교 나갔습니다. 엄마가 아들아이가 가는 모습 보면서 벌써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녀석 기껏 저 카드 건네줘봤자 자기는 한 장도 못 받을 텐데 괜히 애들이 비웃을 텐데 저 녀석 왜 저러지? 아이고 저 녀석 예수를 믿어서 적당히 믿지 주주자고 저래 저거 그러면서 안쓰러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이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비웃음 당할 거 생각하니까 그날은 더 아들이 염려됐습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애들이 걸어오는데 창가에 봤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아들아이는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딴 아이들은 어깨지고 같이 장난하면서 걷는데 그 아들은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중얼중얼거리면서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엄마가 볼 때, 아휴, 저 녀석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뭐가 어떻게 됐길래 저 또 중얼중얼거리고 오나.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리는데 문 앞에까지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오는 건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런 소리라면서 오는 거예요, 아들아이가. 아이고, 하나도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겁봐, 너 하나도 못 받았지, 응? 기껏 카드 다 놔주고 너 하나도 못 받았지? 그랬더니 아들아이가 또 씩 웃으면서 엄마 내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줬어요. 애들 숫자 혹시 하나 놓칠까봐 했는데 그때 다 깨면서 하나도 안 놓치고 제가 애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오늘. 여러분 자꾸만 바꾸자 하면서 사십니까? 누가 나한테 뭐 하나 안 줄까? 누가 나한테 뭐 이런 거 도움의 손길 안 줄까? 그러면서 사십니까? 하나도 안 놓치고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지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됩니다.
사람을 부유케 하는 거는 돈이 아닙니다. 저는 부유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벤츠 자가용. 얼마나 벤츠 자가용 비싼데. 그 벤츠. 아, 벤츠? 메르세디스 벤츠. 그 벤츠 자가용. 집에 세 대씩 있는 집안. 팬티 이태리째. 코트 민크 코트. 가구 이태리 가구. 세탁기 독일제. 아파트 70평.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간혹 만나다가 제가 뭐 해드리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면서 사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저를 만나기 원하는 것 뭐냐?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외로움과 고독함과 상처가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부유함은 여기 청소년들 너무나 물질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사드려야 되고 뭔가 지녀야 되고 핸드폰도 우리나라처럼 빨리 바꾸는 사람들이 없어요. 계속 바꿔, 계속 바꿔. 바꿔, 바꿔. 모든 것을 바꿔. 그냥 노래대로 해. 근데 진짜 우리의 부유함은 물질적인 소유에서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어떤 물질적인 요소로만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좋은 자가용, 비싼 옷, 그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만 경쟁이 세지고 누군가 짓밟고 내가 올라야 하는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청소년들이 누군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얘기하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하다가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너 지금 공부하니? 근데 공부하다가 전화 받았는데 아니? 대답을 아니? 나 TV 보고 있었어. 일부러 그렇게 대답한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친구가 공부할 때 전화했는데 너 공부하니? 물어보니까 아니 나 TV 보고 있었어. 너는 뭐하니?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도 놀고 있었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벌써 경쟁의식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공부하면서도 공부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이 시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나 경쟁이 셉니다. 누군가 짓밟고 이겨야 되고 누군가 억누르고 위에 서야 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스페셜 장애자 올림픽이라는 게 있죠. 장애자 올림픽. 그것을 영어로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부르죠. 스페셜 올림픽.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이제 특별한 올림픽이라는 의미죠. 장애자들을 위한 거니까. 정신지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그러한 띵뛰기 시합을 가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8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8줄로. 한 줄마다 하나씩 이제 요이 땅, 선생님이 요이 땅 하면은 뛰는 겁니다. 8줄에 한 명씩 애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정신지체 장애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애들이 뒤뚱뒤뚱 거립니다. 선생님이 권총 갖고 요이 땅 하면서 쐈을 때 이 아이들이 막 뒤뚱뒤뚱 거리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막 뛰었습니다. 샵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뛰는데 한쪽 아이가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아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딴 아이들이 뒤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엎드려져가지고 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일곱 아이들이 그걸 다 보더니 뭐 했느냐. 일곱 아이들이 다 뒤로 가가지고 걔를 일으켜주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테이프를 같이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나 똑똑한 척하면서 똑똑함이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지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짓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테이프를 끊으면서 함께 이기는 거. 율법의 완성은 협박이 아닙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한번 대답해 주세요. 뭡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율법의 완성은?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율법의 완성은? 같이 그 말도 해주세요. 율법의 완성은? 네, 아직 헷갈리시는데. 자, 율법의 완성도 해주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죠?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는 부모님, 한국 부모님처럼 그걸 원하시는 부모는 세계 여러 나라 다녀봐도 진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드뭅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애지중지 내 새끼 내 새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랑으로 표현되기보단 억압, 협박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대리만족. 야 이놈의 자식아, 아빠가 의사 될 뻔했는데 의사 될 그 충분히 똑똑한 머리가 있었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의사 못됐어. 너는 의사 돼야 돼 이놈아. 야 이놈의 기집애야, 엄마 피아노 칠 수 있었는데 그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피아노 못 쳤어. 이놈의 기집애야, 넌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피아노 쳐야 돼. 이놈의 기집애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공부해 피아노 쳐. 그냥.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부시켜줍니다. 피아노 레슨, 뭐 바이올린 레슨, 별난 레슨, 학원 다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반항합니다. 신경질 냅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면서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사랑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전달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예술이요. 사랑은 기술입니다. 예술과 기술은 배워서 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YM 선교단체 안에 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결혼 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 신혼에 들떠가지고 자기 예쁜 젊은 새색시를 바라보면서 그날 아침에 마주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댄 선교사님 미국 분이시죠?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좀 있다가 자기 새색시 얼굴이 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이 새색시가
아침밥을 먹다가 포크를 탁 석자 이 상에 놓더니 후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이 새 신랑 댄 선교사님이 그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내가 뭐 잘못했지 이거? 그러니까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결혼한 지 20년 됐으면 저 옆에 내가 아침부터 저 왜 난리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자기도 식사를 그만두고 방 쪽으로 갔습니다. 방 문은 닫혀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울어. 그래서 댄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녹화합니다. Honey, are you okay? 여보, 당신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대답이 들려옵니다. 아빠가 딴 일이에요! 여자들은 그런 모습 있죠. 무슨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이럴 때 무식한 남자는 뭐라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이러죠. 아니면, 근데 이 댄 선교사님은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문을 이렇게 두드려, 여보, 내가 좀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어. 조용히 문을 열고 보니까 침대 옆에 기대면서 막 서럽게 우는 거야. 가지고 조심스럽게 갔어. 조심스럽게 가지고 댄 선교사님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어요. 여자는 이런 상황에서 다그치고 말할 때 이게 효과가 없어요. 무식한 남자한테 왜 그래? 창수 맞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식한 남자야, 무식한 남자.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게 무식한 남자. 댄 선교사님 아주 지혜로웠어요. 여자는 뭐에 약하고 뭐에 민감한가 댄 선교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자기 새색시한테 가서 말로 다그치지 않고 옆에 싹 가가지고는 먼저 이렇게 어깨를 싹 쓸어줬어요. 여보.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고양이처럼 하고 자. 여자는 이 촉감에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확 쓰다듬어주니까 그렇다고 청소년 남학생들 또 여자애들 이렇게 쓰다듬어주지 마. 이 다음에 장가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쓰다듬고 조금 있다가 여보. 왜 마음 상한 거 뭐 있어?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새색씨가 눈물을 닦더니 자기 남편을 보면서 사실은 있잖아요. 당신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식사하는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당신 꼭 식사할 때마다 보면 포크가 입에서 나올 때 꼭 이빨 사이로 긁으면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쇠 긁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앞으로 평생 그 소리 들으면서 살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이 댄 선교사님이 황당했어요. 무슨 큰일이 터졌나 했더니 아니 밥 먹을 때 포크가 이 이빨 사이로 쇠 긁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처음엔 하도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아주 다행이다 싶었어요. 무슨 큰일이 터졌는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식탁에 왔습니다. 25년 넘도록 치아에 포크를 긁으면서 식사를 했던 댄 선교사님이 그 시간부터 입술 사이로 조용히 포크를 꺼내면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갖다 줬습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공갈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태어날 때 애가 엄마의 피곤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 웁니다. 엄마가 못 주무셔서 얼마나 피곤하실까 전혀 배려가 없어요. 새벽 2시에다 싸놓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배려함이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붙잡고 도와달라 그러고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뛰어난 사랑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흔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너무나 무뎌지고 그냥 어느 흔한 얘기처럼 들리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랑, 가장 깊은 사랑, 가장 희생적인 사랑, 그것은 누구의 사랑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깨닫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왜?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아줌마들은 무슨 미장원 되게 싸게 하고 뭐 머리 그래도 파마도 잘해주고 잘 깎아준다 그러면 뭐예요? 야, 우리 집에 갔더니 되게 써. 진짜 써, 진짜 써. 아주 카트도 잘하고 파마야 좋은 거 쓴다. 가. 어떤 분들은 또 어느 식당에 가면 음식이 진짜 맛있어. 거기 진짜 맛있어. 가격도 아주 괜찮고 진짜 맛있어. 그러면서 뭔가 좋은 게 있을 때는 우리는 미장원이건 뭐 식당이건 그거를 쉽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진짜 가슴 깊은 데서 깨달음이 오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젊은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막 임신했습니다. 자기 몇몇 선교사 동료들하고 남미에 있는 어느 부락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이 부락은 너무나 아주 위험하고 폭행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곳에 가가지고는 그냥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그 비행기를 가지고 그 부락 위를 몇 번씩 돕니다. 몇 번씩 이렇게 위에서 도니까 부락 사람들이 막 이상한 게 와가지고 막 빙 하늘에서 도니까 신기해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을 때 낙하, 이 작은 낙하산 같은 거 해가지고 먹을 걸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는 또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 또 좋은 거, 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쓸만한 거, 옷까지 먹을 것들을 또 비행기 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사람들이 또 모이면 또 낙하산 같은 걸 보내가지고 옷까지와 먹을 거, 좋은 물건들을 바구니에 이렇게 또 떨어뜨려줬습니다. 몇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비행기가 오면은 그 부락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뭐가 또 좋은 게 떨어질 거니까 아예 그냥 환호를 지르면서 기대하는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짐과 그의 젊은 친구들 네 명이 전부 다 갓 결혼해서 부인들이 임신을 한 그 젊은 네 명이 그날은 이제는 됐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는 죽이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 우리가 좋은 걸 주면서 오니까 가지고 그날도 선물 줄 걸 잔뜩 비행기에 준비해가지고 빙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환호를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와와와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물건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리고 물건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선교사들을 그 자리에서 창과 화살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네 명의 젊은 선교사들, 아내들이 이제 막 첫 아이를 임신한 이 네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가 미국에 퍼졌습니다. 젊은 선교사 네 명이 비참하게 창과 화살에 꽂혀 죽임을 당하다. 짐의 아내는 엘리자벳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엘리자벳이라는 그 여인은 임신 중이었죠. 남편이 죽었을 때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젊은 부인 엘리자벳에게 인터뷰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군요. 참 불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벳 젊은 여인은 이렇게 기자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조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해 주십시오. 저희 남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를 전혀 꺼리끼지 않았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표현하시는 방법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선생님. 이랬을 때 그 신문 기자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은 사과를 했습니다. 엘리스벨이라는 그 젊은 여인은 몇 달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한 3살 때쯤인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을 죽인 그 불악의 딸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홀로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그 젊은 여인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창과 화살에 막 꽂혀가지고 죽었던 그 장소에 아이 어린 딸을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 벌써 시간이 몇 년 지났으니까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자기네들 실수에 대해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 어떤 잘못된 개념이 있어서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벳이 그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짐 엘리엇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반겨드렸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 엘리엇은,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 불악에 가서 남편을 죽인 그 불악에 혼자 딸하고 찾아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온 불악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해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죽인 그 불악에 그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무슨 힘이었습니까? 다른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중에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개념을 귀로 듣고 머리로는 하는데 영혼 깊은 데서 깨달음이 없고 감격이 없을 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점잖은 모습을 취하고 거룩한 척하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도 드리고 심지어 교회 직분까지 맡아서 봉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가 없을 때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슴 아프도록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겁니다.